신기한 게 우리 이제 비판적인 사고잖아요. 인공지능이 주는 답도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AI의 시대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같이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거죠. 이게 이제 챗GPT 시대하고 잘 맞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던 3부가 돌아왔습니다. 자, 저희가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는 이제 알았어요. 전문가분들도 다 하나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역량은 어떻게 키울 수 있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실 이 세 번째 시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역량을 키우려면. 총장님. 네, 저는 이제 챗GPT를 활용하고 그걸 이용해서 이제 지식을 받아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건 맞는데, 근데 또 필요한 게 우리 이제 비판적인 사고잖아요. 네. 근데 조금 전에 그 학부모가 얘기하신 분들이 어느 분이 지적하셨어요. 챗GPT가 주는 답이 항상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저는 큰 시사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주는 답도 비판적으로 봐야 돼요. 어디가 누가 답을 주더라도 비판적으로 봐야 된다. 이걸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비판적 사고는 인간 대 인간으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AI한테도 똑같이. 그럼요. 그러니까 이번 AI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두 가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사색하는 능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를 키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독서일 것 같고요. 책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생각을 할 수 있는 등장인물이 이 상황에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결론은 어떻게 될까? 계속 생각하면서 읽는 능력이 굉장히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다른 사람과의 소통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저는 여행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유초등 시기에 학습 외에 부모님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답이 있는 것이 아닌 새로운 걸 찾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길을 잃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잃어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늘 길을 이렇게 새로운 곳을 항상 탐험하는 편인데요. 이제 어떤 아이가 학교 집만 오던 아이가 있고 어떤 아이는 그 동네 편의점이랑 그 동네 놀이터는 다 탐험하고 다니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사고나 지진이 생겨서 집에서 학교 가는 길이 끊겼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늘 학교 집만 오던 아이는 집에 찾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엄청 걱정을 해야 될까요? 아마 길을 잃고 집에 못 찾아올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반면에 평소에 그 동네 편의점, 놀이터 다 탐험하고 다니던 친구는 요 길이 끊겼다고 집에 못 온 일은 없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새끼를 알지 이러면서 이렇게 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해지는 것이 이렇게 길을 잃어보는 거.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학교에서의 정형화된 표준화된 교육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내 경험의 폭을 넓히는 것이 방금 말씀하셨던 여행처럼 이렇게 나의 경험의 폭을 최대한 넓혀놔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 챗GPT 같은 걸 더 잘 사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질문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길을 잃어봐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약간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혼자 길을 잃는 건 위험하잖아요. 함께 잃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가장 위험한 미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모든 인간 한 명 한 명이 고립돼서 내가 경험의 폭을 넓힌다고 이 알고리즘 앞에만 앉아서 일종의 거대한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처럼 나의 에고가 투영된 것만 점점 증폭되는 형태의 미래 사회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AI의 시대에 가장 중요해지는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 왜냐하면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비판적 사고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과학자들이 피어 리뷰라는 걸 하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게 맞나? 이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지 않나? 그러니까 서로가 소통을 하면서 어떠한 생각들을 맞춰나가는 과정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확 와닿는 연구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 하버드 의대 대니얼 셰프터 교수 그룹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미래의 새로운 걸 상상할 때 뇌의 영역들과 뭔가 과거에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떠올릴 때 사용하는 뇌 영역들을 비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일치합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우리가 새로운 걸 상상하고 아무리 미래를 떠올리다 할지라도 인간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과거와 경험에 묶여있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혁신을 만들고 새로운 걸 창조했을까요? 답이 간단해요. A도 B도 C도 미래를 상상할 때 자기의 과거의 기반을 상상하는데
서로 다른 다양성이 존재하는 ABCD를 한 룸에 넣고 친해지게 하고 소통하게 하고 이들이 다양성을 경험하면 ABCD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 있어서 오히려 우리가 새로운 길을 걸으려면 다시금 강조되는 거는 연결을 만들어내고 ChatGPT를 사용하더라도 커뮤니티를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끼리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인간과 인간의 연결이 더 중요해지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 이 고도의 기술이 발전할수록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연결, 소통, 네. 사고, 상상. 네. 장관님은 뭐가 제일? 저희가 이제 그 하이터치, 하이텍이라고 네.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하이텍은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식을 습득을 할 때 굳이 강의를 이제 교사들이 할 필요 없이 AI 교과서를 보고 각자가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하이터치로 이제 학습을 하는 이제 대표적인 것들이 프로젝트 학습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같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죠. 아니면 정말 아이들이 같이 뭐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프로젝트 학습이 이제 한 20, 30년 됐죠. 이제 그렇지만 새로운 대안으로 계속 이야기되고 실험적인 학교들이 이제 많이 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ChatGPT 시대하고 잘 맞는 거죠. 자, 지금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또 굉장히 바뀐 수업의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왔거든요. 이 시대에 발맞춰가는 그 수업의 모습 만나보시죠. 경기도 남양주시에 있는 한 초등학교. 미래 역량을 키워주는 수업이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자, 먼저 바디 선장과 선원들이 인체 탐험을 한다고 해요. 근데 준비를 다 했는데 그만 인체 탐험을 위한 지도를 잃어버린 상황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체 탐험 지도를 직접 만들어서 바디 선장에게 제시를 해주는 게 여러분들의 임무입니다. 인체 탐험 지도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기초 자료 수집에 나선 아이들. 그 안에 들어가기 수집한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신체 기관을 조사할지 조원들과 함께 정해보는데요. 각자 역할을 분배하고 심층 조사에 들어갑니다. 코로나 건강하지 않을까요? 괜찮은데? 교통 질병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가? ChatGPT를 활용해 다양한 질문을 던져보는 친구들. 자, 이제 완성된 질문들은 여기다가 붙여주세요. 난 여기다 붙여요. 일단 붙이면 되겠지. 지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질문은 무엇일지 조원들과 선별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어떤 질문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배고프면 왜 꼬르륵 소리가 날까? 책에서 그런 질문이 나왔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제일 궁금해요. 뇌에 있는 질병들은 뭐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뇌가 우리 몸을 다 관리하잖아요. 왕처럼 그러는 것 같아서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다음 날 그동안 모은 정보를 바탕으로 인체 탐험 지도를 직접 그려볼 차례. 아니, 겁나 만들어 볼 것 같은데. 자료 조사부터 밑그림 그리기, 그리고 색칠까지.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았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요, 이 친구는 그림 그리고요, 이 친구는 밑그림 그릴 때 같이 있어줄 거고요. 두 친구들은 자료 조사고요, 저는 몸속 밑그림을 그려볼게요. 프로젝트 수업이 쉽지 않았을 텐데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차근차근 지도를 완성해 갑니다. 어떤가요? 이만하면 바디 선장이 정말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입으로 들어가는 식도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하고 위로 내려가 인식물이 잘 소화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번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무엇을 배웠을까요? PBL 수업으로 친구들과 자료를 조사하며 그리는 과정이 즐거웠고요. 몸에 있는 질병을 더 알게 되어서 기쁘고 친구들과 더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과 같이 협동하면서 이렇게 그림도 그리며 작품을 완성하는 게 정말 뿌듯하고 재밌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그런 수업 모델이고요.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이라고도 하고 프로블럼 베이스드 러닝으로도 이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받고 그 문제 상황에 맞는 학습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이 수업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학생들 스스로 그 문제 상황에 맞게끔 지식을 구조화시켜서 새롭게 생산하고 창조하는데 중점을 둔 수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내가 판단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취하고 이런 과정은 비판적 사고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의 프로세스를 설계해서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거죠. 친구들과 협동하고 또 거기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생각들을 비교하고 또 상대에게 나의 의견을 설득하고 끊임없이 주기적으로 이 과정을 경험한 아이들은 확실하게 다르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학습과 함께 미래 역량을 키워나가는 아이들.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씨앗입니다. 자, 초등학교 한 교실의 수업 모습을 보고 오셨는데 총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주 좋은 학교네요. 다니고 싶죠. 예, 저도 결혼 학교에 다니고 싶어. 결혼 학교에 제 손녀 보내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리 장관님 말씀하신 이제 프로젝트 베이스드 러닝 네. 하나의 방법 아닙니까? 우리 교육은 이제 저렇게 가야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 교실도 책상 배치도 이렇게 둘러 앉아서 토의할 수 있게. 예, 각자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토의해서 만들어내고 뭐 이런 게 필요한 그런 시대로 이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교육이 이렇게 변하고 있고 사실 부모님들, 학부모들도 함께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정에서 그러면 학부모들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편집장님. 저 수업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요. 그냥 단순히 챗GPT나 기타 다른 AI가 주는 지식을 그대로 습득하는 게 아니라 같이 토론해보고 맞는지 생각해보고 이런 과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챗GPT를 사용하면서 가짜 정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 동명이인의 정보를 알려준다든지 세종대왕 맥북 던짐 사건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남기면 이해를 해서 답을 해주더라고요. 세종대왕이 맥북을 던질 리가 없는데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정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뭘 보고 있는지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더 부담이 되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잘못된 정보가 한번 각인되면 맞아요. 확증 편향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 입장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큰 가치 판단은 정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장 교수님도. 챗GPT가 방금 말한 것처럼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건 이제 AI 할루시네이션이라고 AI 환각이라고도 많이 부르거든요. 제 이름을 쳐넣어보면 카이스트 교수라고 나오더라고요. 다 자기 이름을 쳐보는구나. 저도 제 이름부터 쳐봤거든요. 예. 내일 쉬니까 국방부 잠깐. 국방도 좀 신경 써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터넷이 시작되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러니까 디지털 문해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제는 AI 리터러시가 좀 필요한 세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굉장히 흥미로운 거는 이 관련된 논의들을 보면 AI 리터러시의 첫 번째 스텝은 AI와 인간을 구분하는 거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니까 정말 사람처럼 생각해서 친구처럼 생각해서 많은 어떤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고 또는 장난 삼아서 이거 해볼까라고 어떤 선을 넘는 행위들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툴 자체가 그러니까 AI가 어떻게 인간과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분명하게 이해시켜서 아무리 인간 흉내를 잘 내더라도 인간과 AI의 차이점을 파악할 줄 아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AI 리터러시의 첫 번째 스텝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것도 부모가 또 해야 되는 그렇죠. 일인 거고요. 네. 안 그러면 정말 사람처럼 느껴져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져야 할 부분은 계속해서 강조된 부분이지만 비판적으로 그리고 탐색을 하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것을 걸르거나 비교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소스들과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점점 더 중요해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도 AI 리터러시 안에서도 AI 윤리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인간에게 해가 되거나 아니면 부정한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용이 되게 되면 내가 그렇게 목적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사고나 문제들이 많이 생겨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 크지 않지만 이 AI 윤리에 대한 부분의 교육이 아주 어려서부터 저는 꼭 필요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작에 불과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육이 분명히 굉장히 많이 바뀔 것이라는 것은 지금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학부모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뀌는데 내 아이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아직도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전문가들께서 학부모들께 좀 한마디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간의 뇌가 기본적으로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새로운 다른 문화를 접할 때도 그렇고 일단은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의심의 눈길을 보내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인데요. 계속해서 이 변하고 있는 미래 기술에 대해서는 그런 의심과 불안을 좀 거두고 내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아야겠다라고 열린 마음으로 시도를 많이 해보는 것들. 그다음에 실제로 아이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사용을 해보고 때로는 아이에게 물어보면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고 같이 질문하고 평생 공부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박사님과 같은 의견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어떻게 how to 해줘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스스로 변화를 체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시대에서 어떻게 변할지 챗GPT가 영향도가 하면 한번 같이 검색을 해본다든지 사용해본다든지 미래 리포트를 같이 읽는다든지 이러면 어떤 말보다 더 많이 효과적으로 다가갈 것 같고 제 입장에서는 저는 이제 교육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아이들과 함께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의 헤드라인 내지는 사진만이라도 보더라도 아 이렇게나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체감하더라고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사회 변화에 대해서 부모님이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나와는 우리 아이가 30년의 격차가 있다. 이것부터 인정하고 사회 변화에 같이 알아볼 때 달라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지금 10살 아이면은 사회 나가서 활동할 것도 이제 20년 후고 그때 되면 2045년이 되고요. 그래서 저는 20년 후를 상상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또 이제 옆집애가 또 많이 학원 다니고 막 그거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방법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무시할 수도 어렵기 때문에 저는 절반만 따라가기. 그래서 중간치기 작전 이걸 권하고 싶습니다. 가위 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총장님이신데 중간치기 작전이 나올 거라면 상상도 못했어요. 반은 따라가고 반은 내 소신대로. 그렇죠. 예. 아 좋습니다. 장관님도 네. 학부모들께. 예. 저는 이제 많은 학부모님들한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이제 선행 학습이나 뭐 학습에 대한 걱정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아이들의 정서적인 부분. 또 체력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아이들 요즘 활동이 없으니까 건강도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오히려 사회 정서적이고 체력적인 부분 또 시간을 좀 많이 아이들한테 줘서 정말 혼자 좀 생각하게 하고 책도 읽게 하고 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너무 이렇게 학원 뺑뺑이 돌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교육부가 그동안 사실 학부모님들의 신뢰를 못 드렸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좀 변화하면서 또 학부모님들과 소통하고 우리 방향을 계속 좀 이해를 시키고 저희 이제 교육부가 실천하면서 좀 학부모님들한테 믿음을 주면 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필독독 첫날이니까 네.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좀 제 포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참 우리의 자라나고 있는 그 아이들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크신지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교육부에서 또 해야 할 일이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네. 자 필통톡 2023 오늘 네. 첫 시간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아 저는 뭐 저 코호스트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끝나고 전화번호 드리고 갈게요. 예. 아, 세 분 뭐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말. 예. 아, 끝입니까? 아, 네. 자, 그러면 필통톡 2023이 첫 시간에 오늘 이제 문을 열었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앞으로 교육에 대한 궁금증들 더 많이 좀 해소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거 좀 출사표 좀 던져주시죠. 예, 뭐 저희 이제 첫 출발이니까요. 네. 계속 이제 2회, 3회 이렇게 잘 준비해서
궁금하신 점들 또 꼭 아셔야 될 것들 이렇게 필통톡을 통해서 알려드리고 소통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어벤져스 세 분 앞으로 필통톡이 좀 어떤 역할을 했으면 좋겠는지 바람이나 응원 한마디씩 짧게 부탁드립니다. 총장님. 네, 저는 학부모들의 의견이 많이 장관님께 전달되는 그런 시간으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17년 동안 교육 현장에 있으면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는데요. 교육 정보를 많이 가진 분과 그렇지 않은 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교육을 통해서 교육 정보를 얻는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필통톡을 통해서 많이 그게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 해소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제 위치에서 교육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뇌가 알고 있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 발견한다는 거는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던 거를 발견하는 거예요. 필통톡을 통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모르는 것들조차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 소통이 또 양방향으로 교육부에서 모르시던 부분을 많이 아시게 되는데 필통톡이 하나의 창구로서 그다음에 학부모님들께서도 또 교육부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아실 수 있게 되는 부분이 많기를 기원하면서 어떤 소통의 창구로서의 역할로 커가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필통톡 2023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욱더 큰 애정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